자, 이제 좀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에 대한 그런 연구서들을 참 많이 쓰셨으니까 오늘 그 유대인의 어떤 그뭐 경제 교육이라고 할까? 그 성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참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 사회 배출이 많이 돼가지고 비용을 참 톡톡이 지불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사실은 유대인에 대한 호불호는 많이 갈리기 때문에 제가 유대인에 대한 어떤 그 경쟁력을 그 얘기하는데 조금 그 추접스러운 면이 없진 않은데요. 하여튼 자녀들을 일찍 교육시킨다는 데는 유대인들이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특별히 경제교육하고 일반교육이 이렇게 딱 분류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들의 그 독특한 그 면을 살펴보면 유대인 엄마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모유 수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이 있는 기관이나 여기에는 항상 모유 시설이 법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아이들한테는 모유 수유를 할수 있게. 그래서 유대인 엄마가 모유 수유를 거부하면은 그거는 공동체에서 축출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유수유를 그렇게 고집하는 이면에는 사람이 가장 처음에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과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그 수유 기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 어떤 사랑과 신뢰라는 걸 확실히 아이들한테 심어줌으로써 그게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 엄마들은 아이를 목욕시킬 적에 하는 특별한 기도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 시키냐면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감아주면서는 하나님 이 아이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담기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손을 씻으면서는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은 나중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발을 씻기면서는 하나님 이 아이의 다리는 나중에 뛰어다니면서 우리 민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다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목욕을 시켜요. 그럼 아이는 엄마한테 수백 번도 더 목욕을 당하면서 아주 나중에는 여기에 세뇌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크면은, 아, 내 머릿속에는 세상의 지식을 담아야 되는구나. 나는 나중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는 나중에 커서 내가 뛰어다니면서 일해가지고 이 나라를 먹여 살려야 되겠구나 하는 게 어떤 자아 실현의 잠재적 욕구이자 어떤 자존감의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는 순간 그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근데 왜 이렇게 극성스럽게 하냐면 유대인들한테는 성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인식이 여자는 12살, 남자는 13살에 받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이 자녀를 잘 가르쳐가지고 성인식 날 다시 하나님한테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12살까지는 사람의 아들이고 13살이 되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12년뿐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 엄마 아빠들은 이 12년 동안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인식 이후에는 절대 자녀 일에 간섭하지 않아요. 왜? 완전히 동등한 성인이 간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엄마 아빠들의 그 12살까지의 어떤 교육에 대한 집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 아빠들은 뭐를 하냐면 아들이 성인식을 치르지 않은 12살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바깥에서 저녁을 안 해요. 항상 들어와서 자녀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밥상머리에서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잠자리에 들면 베갯머리에서 15분 이상의 책을 읽어줘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이제 모처럼 안식일날 가족들이 다 만나면은
안식일에도 유대인 가정에는 TV나 이런 게 없어요. 항상 같이 독서를 하고 독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사람은 태어나면은 책을 읽어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어떤 독서 습관이 붙고 어떤 이해력이나 몰입도가 이제 크게 상승하게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일반 아이들이 4살 때 언어 인지력이 한 8, 900단어인데, 유대인 아이들이 1,500단어 이상 될수 있는 거는 그 밥상머리에서 아빠가 해준 많은 이야기들, 그다음에 베갯머리에서 아빠하고 나눴던 어떤 책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작용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경제교육을 하냐면, 우선 아이들이 3살 들어갈 무렵서부터는 꼭 아이하고 동의하에 규칙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주 쉬운 규칙서부터, 단 일방적으로 규칙을 만들지는 못해요. 꼭 아이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아이하고 부모도 항상 그들은 동격이라고 평등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아이를 이렇게 지시하거나 그 어떤 종속적인 입장에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규칙을 만들면서 그 규칙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처음에 돈 쓰는 법을 가르치는데 안식일날 용돈을 줍니다. 용돈을 주는데 그들은 저금통을 두 개를 줘요, 아이한테. 그래서 네 용돈의 한 3분의 1 정도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저 체다카 저금통에 집어넣어라. 그다음에 3분의 1은 너의 미래를 위해서 네 저금통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3분의 1은 너의 현재를 위해서 네가 쓰고 싶은 거를 써라.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용돈을 주면은 걔네들은 항상 먼저 체다카에다가 이제 돈을 집어넣습니다. 이제 그다음에는 뭐를 가르치냐면, 그 용돈을 자기가 그 3분의 1쓴 것에 대한 거를 기록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기록을 잘했으면 상을 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안 했으면은 그 다음 용돈이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돈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용돈을 어디에 썼는지 기록을 해야 돼. 이제 그러한 거를 훈련시킨과 동시에, 애가 조금 더 크면은 스스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엄마 아빠가 이제 같이 마련을 해줘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집안일이라도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용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을 청소한다거나 뭐 숙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는 돈을 주지 않지만, 집안 전체 일이거나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일을 거들어줬을 때는 용돈을 주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여러 가지 행사나 그 벼룩시장에서 가서 갖고 있는 물건을 가서 이렇게 파는 거를 부모가 같이 나가서 이제 가르칩니다. 네가 돈을 벌고 싶을 적에는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야. 라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격언 중에 아이한테 장사를 가르치지 않으면은 도둑놈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돈을 벌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그다음에 애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 뭐를 가르치냐면, 세상은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친구하고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공부를 하건 연구를 하건 사업을 하건 그들은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변의 친구들이나 공동체 사람들하고 함께 해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는, 탈무드에 보면 잘못된 편견이나 독단이나 이런 데 빠지는 거는 저주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 공부하지 말고 같이 공부함으로써 어떤 집단 지성이나 어떠한 그 객관성을 이제 담보하려는 어떤 그런 의미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들어가는 애한테 뭐를 가르치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허물과 단점이 있단다. 네가 이제 유치원 들어가서 친구를 사귀면은 걔 허물과 단점을 보지 마. 그 애가 안에 가지고 있는 걔 강점이나 장점을 네가 찾아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는 친구보다 더 많이 얘기하면 안 돼. 너는 친구의 얘기를 더 많이 들어라. 이걸 하나 가르치고, 두 번째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친구의 험담을 하지 못하게 가르칩니다. 유대인 속담에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즉, 험담의 대상자가 된 사람, 험담을 듣고서 말리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험담하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공동체 구성원 간에 절대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험담을 다른 사람한테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때 확실히 가르쳐요. 그렇게 그 가르치면서 엄마 아빠는 아이한테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도 살아가면서 남들 험담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험담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유대인 말 중에 라소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나쁜 혀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애가 엄마한테 엄마 그러면 험담은 아니지만 걔가 사실 잘못한 거 그거는 사실이니까 이야기해도 돼? 라고 했을 적에 엄마가 뭐라냐 그러면은 그게 바로 라소나라인데 상대방의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얘기라는 그게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험담뿐만 아니라 실제 있었던 팩트조차 그 사람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잊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무고나 비난이나 비방 같은 거는 그들 공동체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한 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서 그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요. 그 다음에는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네가 갖고 있는 돈이나 상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은 사실은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거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남의 시간을 뺏는 사람은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인 걸 가르쳐요. 그래서 남들과 시간에 뭐 15분 늦게 간다거나 그 약속을 어긴다거나 하는 거는 이 돈을 강탈하는 것보다도 더 큰 죄이자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도 이게 돈보다 더 귀한 거니까 이거를 알뜰하게 써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성인식 때 이루어져요. 성인식 때. 사실은 성인식은 이제 온전한 성인이 되고 그후부터는 이제 부모들의 어떤 부속에서 해방되는 거기 때문에 주변의 친척들은 그때 마치 자기의 유산의 일부를 얘한테 그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아주 큰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아이들은 성인식이 끝나면은 보통 몇만 불 혹은 몇십만 불 부잣집 애들은 몇백만 불이 생겨요. 그럼 이거를 친구들하고 은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합니다. 포트폴리오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유대인들한테서 나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뭐 채권에 혹은 주식에 부동산에 혹은 예금에 적절하게 분산해 놓고 그 다음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재산을 굴리기 위해서 항상 경제 흐름을 친구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이럴 때는 어디에 비중을 줄여서 어디를 높여놓을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생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한 다음에 이제 가족을 이루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돈을 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유대인 애들들은 돈이란 불리는 거라는 이러한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돈을 불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돈을 번다는 사람과 돈을 불린다는 사람은 이미 출발서부터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이미 자기의 종잣돈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취직을 할 건지 이 돈을 가지고 창업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옛날서부터 뭐 세 번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해줬어요. 사업을 할 적에. 즉 그들은 사람은 보통 두 번까지 실패하고 세 번째 장사를 할 때가 성공하는 일이 클 거다라고 생각해서 세 번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는 유대인 아이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97%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창업을 했을 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한 1.5%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금융 환경이나 금융에 대한 시각이나 어떤 금융에 대한 경제 교육이 그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자녀들한테 어떤 경제 교육이나 금융 교육에 관해서도 이거를 좀 일찍서부터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유, 오늘 그 홍익희 선생님 마지막 유대인 자녀들을 위한 경제 교육은 한 편의 강연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저 홍익희 선생님이 유대인 경제 교육이란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표작이 유대인 경제사 1권에서 10권이고 그걸 또 압축 정리한 2013년에 나온 유대인 이야기 또 유대인의 창의성의 비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 읽으셔도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이 위에 붉은색으로 된이 책이 한 권으로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 책은 아주 저는 흥미롭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아주 최근에 쓰신 책이 그 돈의 인문학입니다. 돈의 인문학이니까 이 책들도 여러분이 꼭 이렇게 구입하셔가지고 줄을 꺼가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볼 만, 도전할 만한 그런 책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하시니까 오시지 않더라도 좋죠? 예, 예, 그렇네요. 완전히 다음에 포스트 뭐, 코로나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말씀하고 싶으신 거나 뭐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인터뷰를 해야겠다든지 아니면 신간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항상 연락하시면은 제가 전폭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 시간도 그냥 뭐, 담소하는 겸 해서 그냥, 이 방송을 외국도 참 많이 봅니다. 뭐, 예, 미국, 고맙습니다. 뉴질랜드 이렇게 호주에 계신 분들 많이 보시니까, 이렇게 하면 보통, 이 케이블 방송, 뭐, 종편, 뭐, 이 정도는 약간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보니까 꼭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정말 마지막 부분이, 너무나 아까는 제가 유대인에 대한 그 탈무드 관한 책을 옛날에 쓰다 보니까 참 그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유대인들이 그런 그 직업관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이 창조 사역을 하셨지만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역하는 자이다. 이런 거를 들었을 때, 야, 이 정도의 직업관이나 직무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면은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최고 반열에 들수 있지 않겠느냐.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진행하는데 그게 나도 동반자 역할을 해서 하는 것이 바로 직업이다.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이야기인 거죠. 그게 하나 자체가 그냥 완전히 사람이 일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버리니까.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은 제가 참좀 젊은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한번 들어보시면은 정말 귀한 그런 말씀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시간 내주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